요즘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테마도 많이 물어봐요. 재료가 너무 이제 지루한 것들은 안 가더라고요. 또잘갈것 같아도. 그 새로운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오 팀장님께서는 새로운 테마를 뭘로 보고 있나요? 저는 항상 이제 이 방송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좋아하는 것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전기차를 요즘 계속 밀고 있는 것처럼, 저희 이제 4차 산업 관련주라든지, 뭐 인공지능 관련주라든지, 요런 부분. 그러니까 첨단 기술, IT 쪽이죠, 결국은. 이제 IT에서 파생되는 그런 관련주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로봇 관련주를 또 가지고 왔어요. 제가, AI 대뭐 인간이 이런 프로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글로벌 로봇 시장이 2025년에 1,700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성장을 보이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전에는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 역할을 그냥 약간 보조해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자가 일하고 있는데 로봇이 이렇게 쭉 들어와갖고 뭐 작업자한테 뭐 스패너 같은 거 이렇게 연결해주고 작업은 다 작업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작업, 요것만 했죠. 근데 최근의 로봇은 달라요. AI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기능으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러다 보니까 뭐 로봇한테 일자리 뺏긴다. 뭐 그쵸, 이제. 그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로봇에 안 물리면 인간은 도태되고 이제는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해질 만큼 로봇 시장이 많이 커졌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공사 현장에서 이제 로봇도 활약을 합니다. 위험하니까. 위험한 거를 이제 로봇이 대체해 줄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비서 역할이라든지, 특히 의료 분야.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로봇을 이용한 수술은 굉장히 정확하고 정밀하고 실수가 없어요. 그쵸.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의료 부분야까지 많이 침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물류 창고에는 인공지능 로봇 도입이 이미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류 창고는 굉장히 크고 높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고, 로봇의 또 장점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일이 많다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계절도 상관없어요. 그쵸. 사람은 엄청 덥거나 엄청 추우면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로봇은 아니에요. 로봇은 이제 멀쩡하게 똑같은 효율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물류 창고에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올해는 로봇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대기업이 또 사업에 뛰어든다 이것도 매력이라고 저는 보는데 LG전자가 또 로봇 사업을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LG전자가 로봇스타를 또 인수를 했고 앞으로 또 중소형 로봇사 인수할지 또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워낙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핫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수 얘기만 나오면 아주 냅다 급등하겠죠, 또. 그렇죠. 그래서 요런 이제 기대감도 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로봇 관련 산업에 꾸준하게 이제 진입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에 때문에 지금부터 좀 성장에 대한 활로가 좀 터질 수 있다. 로봇 관련주는 많아요. 뭐 검색만 해보시면 많이 나오죠. 여기 포인트 하나 잡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LG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 항상 LG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아, 제가 LG를 좀 좋아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네, 네네. 스마트폰도 LG 걸 쓰고 있는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저는. 네, LG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네요. 그래서 LG전자의 적극적인 로봇 시장 진출, 뭐 관련주 뭐 로봇스타, 뭐 유진로봇, 그다음에 뭐 큐렉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오른 그런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찾아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님의 계절 테마 들어볼 건데, 지난주에 네. 포스코 관련주를 말씀하셨죠. 아, 그쵸. 저번에 이제 여기서는 포스트 코로나 네. 이야기를 하셨고, 네네. 요즘에 우리가 좀잘 맞아요, 테마가. 그쵸. 그래서 포스코 관련주가 이번 주에 난리가 났어요. 그쵸. 포스코는 뭐, 오늘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얘기하면서 포스코는 좀 무겁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오늘 뭐 포스코도 이번 주에는 또 급등하는 모습이 저 이번 나왔어요. 주에 뭐, 포스코 엠텍도 잘 나가고 있고, 네네. 리튬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포스코 관련해서 뭐 강판도 잘 갔고, 이렇게 맞아요.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새로운 테마 또 어떤 것 같구나. 그러니까요. 또 지난주 같은 흐름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를 갖고 메타버스 왔습니다. 또 이번 주에 엄청 핫했던 테마죠. 그쵸. 네. 그 현실 같은 가상공간이라는 건데, 사실 저는 크게 아직은 안 와닿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양극적으로 굉장히 좀 와닿는 게 있는 게 약간 성인물의 메타버스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왜냐하면 성인물에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인간적인 행위를 인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쵸. 그러니까 윤리 문제랑 또 엮이니까 좀 그렇죠. 복잡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게임 자체에 대한 인격에 대한 부분인데 약간 리니지 업그레이드 버전이지 않을까. 리니지도 사실은 그거 아닌가요?
그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인기 많은 게임이 이제 RPG, 롤플레잉 네. 게임인데 이게 한국에서만 유독 강세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들어가서 게임에 나를 투영시키는 거죠. 근데 이 메타버스를 도입하면 그 투영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지겠죠. 그렇죠. 몰입도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라는 의미가 가공 추상을 의미하고 유니버스가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이 이제 섞여 들어가는 세상. 그런 게 있고 이제 만화 보면은 막 그런 거 던전한다라는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부터 한 2025년까지 매출이 한 250조 잡힐 거라는 예상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예상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이게 프레쉬예요. 그렇죠. 시장 신선한 걸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생선 좋아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쉬한 종목들이 또 잘 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 뭐 오늘 뭐 먹지도 마찬가지고 테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싱싱한 게 잘 간다. 싱싱한 회 같은 종목, 회 같은 테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